태양광 발전단지인 당진 에코파워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당진 에코파워는 석탄 화력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한 전국 최초 사례로 꼽히는데요. 보도국 취재 기자 전화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네, 김단비 기자, 당진 에코파워 준공식이 진행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대표하는 당진 에코파워 준공식이 23일 열렸습니다. 송문면 교로리에 위치한 당진 에코파워는 30여만 제곱미터 규모로 이곳에는 태양광과 에너지 저장 장치 등 발전 설비가 들어섰는데요. 연간 13,000메가와트시의 전기를 생산하게 되는데 이는 3,5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또 한 해 동안 5,700여 톤의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당진 에코파워가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석탄 화력 발전을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한 전국 최초 사례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진 에코파워는 지난 2012년 석탄 화력 발전소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 2기가 건설될 계획이었는데요. 당시 주민들은 더 이상 석탄 화력 발전소는 안 된다며 범대위를 구성해 석탄 화력 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막았고 김홍장 당진 시장은 광화문 단식 투쟁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2017년 제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라 당진 에코파워는 액화 천연가스인 LNG 발전소로 연료가 전환됐는데요. 하지만 당진시와 지역 주민들은 의견 수렴이 없었다며 반대를 이어갔고 다시 2018년 5월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소로 최종 변경됐습니다. 기존 발전소 계획이 취소되고 신재생 에너지 설비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가 지역 주민들의 대기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를 수용해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한 전국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단비 기자였습니다.